저희가 지금 시험관 하고 있는데요.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가능성 있어요. 아주 실낱같지만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면 아이는 생각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함 부탁할게요. 잠시만 청해볼게요. 네. 올해 내년 마지막 그 기운을 본인이 좀 안아야겠다. 많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삼신이 돌아있다 그래요. 그래요? 올해요? 삼신이 돌아 있다고. 아, 돌아가는 돌아 앉아 계신다고. 그럼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지 않죠. 본인이 궁금하신 게 뭐예요? 우선 저희가 지금 시험관 하고 있는데요.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채취만 5번이고, 이식을 못했기 때문에 착상도 안 됐고,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나이가 서로 둘다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랑. 가능성 있어요. 아주 실낱같지만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남아있는 요 기운, 한 번의 기운을 본인이 앉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볼땐 지금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안 됐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기운을 본인이 잘 잡아야만 해요. 근데 뭐가 왜냐면, 삼신이 돌아 계실 때 잘못 아이를 앉거나 생긴다 하더라도, 잘못된 아이가 내려오거나, 장애가 아이가 있든 아이가 제대로 아프거나 더안 좋은 기운이 있을 수 있어. 지금 기운이 한번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삼신을 돌아앉게 다시 우리를 마주보고 앉아주세요라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두번 정도만 해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식을요. 고비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착상까지 되더라도 그 다음이 또 힘들어지고 두 번의 고비는 넘어야 돼요. 그럼 두 번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성공 확률이, 기회가 한번 남아있는 거지. 아. 근데 그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면 아이는 생각을.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 있잖아. 지금 조울증까지 와서. 근데 본인이 정말 마음 잡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정신, 이런 마음, 이런 몸으로 아이를 마주하는 건 본인도 문제가 있는 거야. 자격이 없지. 잘못된 거야. 건강한 몸 만들어서 아이를 만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본인부터도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시 돌아앉아 있는 삼신을 본인이 마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이 말이야. 건강하게 마주해야지. 안 그래요? 아이를 만나려면 엄마 강해져야지. 생각도, 마음도, 몸도 다 그래야지.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는 건 없어. 오, 엄마가 되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안에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안 좋은 것들 있잖아. 관리를 못안 좋은 것들이 피부로 다 튀어나오고 있어 지금. 온게다 뒤집어져 있다고. 맞아요. 두드러기 엄청 본인이 지금 준비를 해서 시험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몸가짐이 안 되면 안 돼.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집에는 조씨 집안에 삼신이 돌아앉아 계시는 이유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건 내가 알아요? 알려줘야지. 근데 도대체 이 나이가 되도록 세상에 철부지 지부지 같고 누가 이 나이를 보겠냐? 저요. 이거는 순수한 건지 도대체 맹초인 건지 세상을 거꾸로 가는 뭔지. 혼자만의 세계에 사는 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이를 만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살겠냐고 도대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나 신랑이랑 똑같아. 답답해. 철부지 지부지 같이 갈수 없잖아. 그럼 본인이라도 옳은 마음, 바른 마음 먹고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이행을 해야지, 그치? 네. 그렇게 가면 돼요. 지금 병원이 세 번째 전원을 했는데
이 병원이 또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전원을 해야 될 확률이 높아요. 병원 어디에 있는 병원이에요? 마곡. 마곡? 네. 쪽은 안 돼요. 병원 옮겨야 돼요. 어디죠? 내가 지금 나오는 건 난 모르겠는데 분당이라고 그래, 분당. 금방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정말 내 몸과 마음가짐을 해놔놓고 병원도 알아봐야지. 시험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률이 많은 쪽, 성공률이 높은 쪽, 선생님들도 그렇고 좋은 곳, 응?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거를 뚫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우리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분들 찾아봐야지. 선생님 그래서 다 유명한 곳 다 지나서 마곡까지 왔어요. 근데 제 입에서 나는 모르는데 분당 쪽이라고 나왔는데 분당 쪽에 한번 병원 한번 알아보세요. 분당이요? 어. 왜냐면 나이도 그렇고 어쨌든 본인의 지금 상태에 몸의 상태도 그렇고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나 나하고 맞는 데가 있는데 지금 돌아 왔잖아. 한번 가보는 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네. 병원을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아 바꿔야 돼. 마곡 아니에요. 그냥 마곡에서는 그 원장님하고 잘 맞다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분당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남은 기회 한 번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병원에 가서 어차피 상담이잖아. 상담해보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또 짚어보고 또 짚어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번을 정말 간절하게 본인이 안아야지. 이미 한 번 안 됐잖아. 예, 서울에서 하고 강남도 가보고 강남에서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서 조울증이 확 터져 참았던 게 터져버린. 그렇지 않을 수가 없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기서 마곡으로 옮겼는데 그나마 마곡에서 결과가 그나마 있어서 그래도 그 원장님의 또 신뢰가 가고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치. 네 그럼. 그것도 있지 맞아. 네. 그래서 그거 하나를 붙들려고 그 마음이 어떨까. 나는 내가 감히 헤아리진 못하겠는데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너무 힘들다 마음이. 아무튼 병원은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이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한번 알아보고 또 물어도 보고 준비를 정확하게 해갖고 마지막을 또 실망할 수 없잖아. 마지막 한번 남은 그 기회를 본인이 꼭 안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쵸? 힘내시고. 마지막 한 번 남은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그 두 번은 남아있지만 결과는 마지막 그 안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 한 번이 남아있다. 마지막 기회라. 내 마지막 기회. 어우 나무 숨물난다. 얼마나 힘들었겠노 도대체. 내 손님 중에 8개월의 아이를 갖고 있다가 의사의 오진으로 아이가 사산이 됐어요. 근데 산모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산모가 결국은 어렵게 퇴원을 해서 어렵게 삼신을 내가 안아줬어요. 나이 많아요. 얼마 전에 돌잔치 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너무 한 거예요. 용기 내세요. 감사합니다. 마음 단둘이가 제일 중요해.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